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식빵맨입니다. 식빵맨. 저는 예. 호빵맨을 좋아했는데요. 저는 카레빵맨이요. 일단은 네. 일단 학교는 예. 인하대학교 그리고 운과 계열, 비상경 계열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어학 점수를 보니까요. 토익이 800 초반대 가지고 계시고 토스는 레벨 6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격증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유하고 계시고요. 경력사항과 수상경력 모두 없음. 그리고 대외활동은 주식투자동아리 2년 활동하셨습니다. 입사희망 회사와 직무는 증권사 PB 쪽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하고 싶은 말, 증권사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 전공이 불리할까요? 일단 증권사에서 선호하는 전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식동아리나 자격증, 취득증의 준비를 했는데 전공이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위스펙 외에 증권사 PB 취업을 위해 더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식빵맨 사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네네. 이렇게 비상경 문과를 전공했는데 PB 계열로 좀 취업을 그럴까요? 하시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저부터 말씀을 먼저 네. 드릴까요? 일단은 네. 뭐 흔한 PB 지원자의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흔합니까? 예, 왜냐하면 비상경 계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자산운용사 같은 자격을 꼭 필수로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기본적으로 PB 센터들 방문하면서 현직자 만나셨을 확률도 높고요. 네. 학교 출신의 선배들도 보면 존재할 겁니다. 일단은 그 PB도 다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PB만을 회사들이 선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각자가 뭐 컨트롤해야 될 요소들도 다양할 것이겠죠. 따라서 특정 상경계열 출신의 PB들이 준비했던 그 조건들을 무조건 채우려고 고민하시기 이전에 본인이 어떤 컨셉으로 이번 전형에 뛰어들어야 되는지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스펙을 더 많이 보는 중견 및 중소증권사들로의 지원을 한번은 포기하시는 것도 어떨까? 저는 감히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포기를 싶습니다. 포기를 하라고요? 예. 일부러 뭐 쳐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부모님의 자산 유무도 아직까지도 기재를 하고 물어보는 증권사들이 일부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그런 중견 중소 회사들까지 굳이 신경 써가면서 지원을 하시는 고민을 하실 바에는 그런 거 요새 차라리 공정 경쟁 이런 가치 좀 위배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 뭐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 일부 네. 남아있다라는 암암리도 있고 뭐 그거는 서류 전형을 까보면 아는 거니까요. 까본다는 표현은 죄송하고요. 오픈해 보면 아는 거니까요. 예, 예. 네. 어찌됐건 주요 뭐 증권사를 할 수 있는 미래에셋대우라든지 NH 혹은 삼성증권 이런 것들 중심으로 지원을 좀 공채 전형에 맞게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 PB에게 요구되는 뭐 상황과 목적에 맞게 좀 전달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금융 트렌드나 상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 이런 차원으로 해서 PB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필요한 그 조건에 맞게 본인을 준비하시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게 스펙적인 차원의 보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전형은 차라리 과감하게 좀 접으시고 차라리 시중은행을 넣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요 메이저 업체들 중심에 전형별 대비에 입각해 주시고 PB에게 요구되는 조건에 맞는 대비들을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반장님. 네, 앞서 차코치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지금 뭐 증권사 PB를 희망하면서 뭐 투자자산운용사라든지 주식투자 경험 동아리 이런 것들 경험을 갖추고 계시지만 네. 이것이 같이 경쟁하는 다른 경쟁자들 대비 그렇게 딱히 월등한 그런 스펙이나 경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내가 그 PB를 희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필하는 데 있어서 강점으로 어떤 자격증이 있고 어떤 뭐 주식 투자 경험이 있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고급 자격증 예를 들어서 뭐 회계사라든지 뭐 CFP라든지 이런 훨씬 고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PB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다른 뭐 자산관리 업체라든지 혹은 금융권에서 경력을 가지고 이제 PB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과의 경쟁을 생각하면은 이런 정량적인 스펙으로 어필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좀 정성적인 내가 PB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뭐 역량이라든지 네. 자질이라든지 생각 이런 것들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을 과연 나는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발휘를 해 보았나 네. 이런 좀 그 본인의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량적으로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정성적인 역량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코치님도 말씀하셨지만 증권사 PB 굉장히 좀 좁은 TO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 쪽으로도 요새 은행권에서도 뭐 PB 채용이 있고 그리고 뭐 보험 쪽에서도 PB 채용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확장하시는 전략 그리고 내가 바로 증권사 PB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돌아서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쪽에서 근무를 하신 다음에 증권사 PB로 가신다라든지 이렇게 좀 유관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돌아서 나중에 경력직으로 입사하는 것도 좀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PB는 몇 명 정도 TO가 보통 나는 건가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땡땡명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 땡땡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중반 후반대라기보다는 거의 초반대에 가깝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식빵맨인데 그 아직까지는 약간 좀 잼이 발라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 어떤 잼을 좀 발라야 될까? 이런 딸기잼.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딸기잼인지 땅콩잼인지 어떤 잼일까요? 글쎄요. 네. 브랜드명을 말할 순 없어서. 아, 저도 노브랜드인가요? 아침에 뭐 초코 색깔 나는 걸 바르고 왔으나 저도 아침을 먹고 왔는데요. 어쨌든. 뭐 그렇죠. 누땡땡. 네. 누땡땡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땡땡스러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요 메이저 증권사들은 자소서를 다 봅니다. 아. 담당하는 분들이 다 읽고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스펙도 보겠지만 읽고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게 본인의 스토리텔링, 본인의 소재 선정부터 본인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일정 부분 좀 요구가 될 것이고요. 네. 아까 우리 홍 반장님 말씀처럼 PB가 꼭 증권사에서만 시작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예. 본인이 굳이 증권사 PB를 해야 된다면 왜 증권업에서 본인의 커리어를 시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도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답변의 일부에 좀 녹아줘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분의 고민은 스펙적인 요소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저희가 드리는 피드백은 전체적으로 본인이 생각해야 될 방향의 폭이 좀 확장이 되어야 되고 대비해야 될 가짓수가 좀 고민해야 될 게 좀 더 있다. 이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네. 일단 도전을 하는 건 맞고요.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되는 거 본인도 알고 계시잖아요. 좀 힘들죠. 네, 어쩔 수 없어요. 본인께서 생각하신 게 PB니까요. 무슨 IB나 리서치 직무 지금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그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본인의 강점. 이를테면 본인의 강점이 누구나 흔히 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업 능력.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거보단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대면 채널이 됐든 뭐 전화로든 아니면 대면상에서 특정한 금융상품을 투자를 권유해주고 영업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영업에 적합할 수 있게 과거의 경험부터도 본인이 다른 이들과 네트워크를 쌓는다든지 설득을 했던 커뮤니케이션의 강점을 발휘한 경험들 뭐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거리를 정리하는 뭐 좀 또 다른 차원의 고민들이 이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홍 반장님은요? 네. 아무래도 PB라고 한다면은 알고 있는 뭐 지식이라든지 특성성을 생판 모르는 남에게 혹은 전화로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PB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그런 고액 자산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들이 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네. 보다 철저한 뭐 비즈니스 매너라든지 혹은 뭐 의사소통 스킬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잘 전달하는 이런 역량 등이 요구될 텐데요. 이런 것들은 저는 뭐 평소에도 연습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내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거야 어때 매력적이야 이런 식으로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한번 상품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세일즈 해보는 그런 연습을 평소에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PB라고 한다면은 좀 박학다식하고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그 이해를 갖추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소에 그런 시사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증권사 PB라고 해가지고 뭐 주식 상품이나 이런 것들만 투자하는 이런 것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은행권이랑 뭐 증권사랑 보험사랑 서로 PB들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증권사에서도 뭐 부동산 관련된 투자 자문이라든지 매매 계약서 작성을 대신 해준다라든지 혹은 뭐 어떤 세법 등에 대해서 이런 세테크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들을 세테크. 해주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각종 금융 상품과 관련한 지식들 혹은 어떤 뭐 재산이나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좀 PB를 지원하시는 분들께 네. 좀 아무래도 PB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내가 가진 어떤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해가지고 어떤 뭐 인센티브라든지 보다 높은 성과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증권사마다 가진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잘 맞춰가지고 좀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의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포인트를 줘서 어떤 개인에게 성과급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뭐 S증권이라든지 뭐 M증권이라든지 이런 쪽은 철저히 좀 조직적으로 팀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증권사의 분위기에 맞춰서 본인이 지원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약간은 어떤 좀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이분이 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조언해 주실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뭐 여기서 자격을 하나 더 준비하고 나이를 한 살 더 드시는 것보단 네. 빨리 전형에 뛰어드시고 지원을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구나. 상반기에 증권사 뭐 채용이 안 뜰 확률도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를 고려한다면 다른 분야에서의 프라이빗 뱅커로의 지원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1차원적이고요. 네. 해보시고 전형별로 가셔서 아 내가 PB 직군에 정말 적합하다는 걸 좀 면접 전형 같은 곳에서 좀 마주하시면서 아 내가 정말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으로 포지션이 가려면 어떻게 네. 답을 하는 게 네. 좋고 어떤 글을 쓰는 게 통과율이 높을까를 좀 만나보신 다음에 길게는 하반기까지 한번 염두해 두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